영분. 좋네, 영분. 영분. 댓글은 올라오는데 몇 분인지. 데이트 다 썼대요. 데이트 다 썼다고요? 무제한 네. 아니에요? 무제한인데. 5G 있어요? 아니요. LTE? 네. 근데 내려가면, 내려가면 진짜 느려져요. 한번 봐봐요. 땅콩이다. 괜찮은데요. 인사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워너베어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 아, 죄송합니다. 아, 문빈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워너베어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 사랑입니다. 아니, 갑자기 따라왔네. 갑자기 문빈 왜 따라왔지? 네. 왜 따라왔지?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주체, 아, 케미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사나 씨는요? 저요? 네, 저도 오늘, 저희가 3주 만에 본 건데 맞아, 그래도 케미가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카우보이 컨셉이지 네. 않았습니까? 카우보이 컨셉. 빈 씨는 또 그 모자도 쓰고 아 맞습니다. 모자도 쓰고 약간 진짜 카우보이처럼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아쉬운 게 또 있었습니다. 네, 원래 카우보이는 여기 뭐 이렇게 뭐 밧줄이나 총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액세서리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댓글 보면 카우보이 너무 멋있었다고. 네. 사랑해요. 같이 퇴근길이네요. 지금 아, 맞네. 퇴근하고 계시구나. 딱 8시니까 퇴근할 시간. 퇴근할 때죠. 괜찮아? 뭐가 괜찮아? 강아지 같고 귀엽대요. 아, 머리가 오늘 못 갔는데 푸들 같은데요, 푸들? 아, 그래요? 푸들 염색시킨 것 같은데 푸들이 막 털 꼬아있는데 아. 보통 이런 색이거든요, 약간 갈색. 약간 좀 붉은 갈색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우라팬 분들도 막 강아지 같다고 뭐 나오신 거. 아, 나도 이제 뿌염을 해야 되는데 슬슬. 또 오늘, 두피가 또 그러면 아니 오늘 괜찮아요. 이제 두피 많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 머리 오늘 옆머리를 좀 다듬었거든요. 아, 나도 너무, 좀 다듬 너무 풍성해가지고. 나는 왜 안 다듬어줘요? 머리 잘 어울린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문빈, your hair is so good. Oh, thank you. 이것을 본다면 I love Aloha. 이거 이모티콘. 내가 손이 좀 없어. 원래 이거. 아,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데. Say hello Indonesia, please. Hello Indonesia. 인도네시아 그 언어 뭐였지? 아빠까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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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노래 부르면 되죠, 인도네시아. 아. 노래 엄청 좋잖아요. 캣선플나 진짜. 내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와우 룸이 나이스 나이스 I love you. 헐, 화음 너무 좋아요. 썰. 썰? 그 해리포터 영화 봤어요? 봤어요. 알아요? 그 근데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람들 아니죠? 아, 당연히 세베루스 교수. 그 사람. 스네이프. 네, 알아요. 썰. 헐. 유. 썰. 형 같은데. 그냥 형 같은데. 아, 뭘 따라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와, 세. 뭐 있어요? 베스트. 해리포터. 혼낼 때. 세베루스. 사랑의 땅콩. 오늘 뭔가 해외 팬분들도 많이 보시네요. 원래 많이 보세요. 원래 많이 보셨는데 댓글이 유독. 아, 지금 시간대가. 아. 또 이제.
우리 지구 반대편에 계신 아침이죠. 팬분들은 이제 아침을 맞을 나이스키. 저 그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요? 요시. 아까 한 거? 빼랑 뭐야? 나 몰라. 요시를 못 해봤나? 빼랑 요시 비슷해요. 또 찾아보면 팬분들이 또 비교해서 요시 이게 별로 딱 냄새가 있거든요. 요시 알죠? 공룡. 맞아요. 마리오가 타고 다니는 그, 타고 다니는 거 다 하지 형. 빼랑 해봐. 빼랑 빼랑 소리가 다르잖아. 너는 무슨 염소처럼 빼랑 빼랑 나는 빼랑 염소라고? 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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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에 걸릴 수가 있어. 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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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이도 지금 V앱을 한다. 민아 안녕. 뭐야? 방금 인사하고 왔잖아요. 민이 안녕. 우리 민이 또 우리 또 형들이 지금 V앱하는데 지금. V앱한다 할 수도 있지. 아 당연하지 장난이지. 하나가 무서워요 민이한테. 왜 형 이런 거 얘기하면 진짜 믿는다고. 약간 형 그냥 강민이한테 물어보자. 형 역할이 형 하고 솔직히 강민이한테 물어보면 형이 더 무섭다 이걸. 내가 왜 무서워? 나보다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훨씬 근데 더 잘 챙겨. 민아 야, 둘 중에 누가 더 무섭냐? 형이래잖아. 뭔 소리야 너래는데 너, 눈을 너 쪽에 있는데? 내가 분명 이런다. 누가 더 무섭냐고요? 아무도 안 무서워요. 아, 둘 다 이거 나요? 너네 아 민이 귀엽죠. Just one ten 미니 우리 함께한 시간 그것이 되는 시간. 감사합니다. 화살을 흔들리고 있는 가만 깊네 바다가. 형 얘기 좀 해달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형 얘기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뭔 얘기야. 얘기하면 그거 하면 되겠네. 아까 뭐였지? 냥 메롱? 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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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령 아니에요. 변성기용 강아지 같잖아. 코에 끼라며. 매령 약간 소리를 낼 때 네. 발음을 좀 명확하게 하면 돼. 아 명확한 매령 왜 소음이 다 빠지지? 너는 매령 마리오 루이지 마리오 마리오 루이지. 나 몰라 걔네들. 마리오 루이지 몰라? 아는데 성대모사 마리오 목소리가 마리오 루이지. 얘 왜 이러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터키 헬로 하이 똑같아요. 아 역시 태국분들도 보고 계시네요. 사리카 It's me 마리오래요. It's me 마리오. 아 그거야? 몰라 이거 다 좀 나 한국분만 It's me 마리오. 빠밤빰빠밤빰 추첨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주도 기대해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챔피언. 오늘의 TMI. 아, V8 때 항상 TMI가 보네. 오늘의 TMI. 지금 빈양이 V앱을 하면서 발을 만지고 있습니다. 어, 발을 찍어요. 내 발한테 동의했어요? 부끄러워요? 네, 내 발한테 물어봤냐고. 찍어도 되니? 찍어도 되니? 아, 응이라는데. 안 된대요. 저녁밥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희 둘 다. 좀 근데... 먹었어요. 아, 그 점심이에요. 아, 점심이면 저녁이었어. 아까 뭐 드셨는지, 아, 내가 얘기했었지. 아, 그,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얘기해주도 않았는데, 괜히가 소고기 초밥 먹었으니까,
자기도 초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지? 나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샵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육회비빔밥과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오늘 참 신기했어요. 그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육회비빔밥을 제가 시킨 건 아니고 뭐 물론 매니저님이 시켜주셨지만 분명히 비빔밥을 시켰는데 육회만! 육회만 왔더라고요. 육회만 왔어요. 그래서 어? 아 그럼 공깃밥을 네, 참 유쾌한 상황이었죠. 해버릇 해야 돼. 너도 해봐. 뭐? 이런 걸. 아, 나 이런 거. 근데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생각이 잘 안 나죠. 인정? 그 해버릇 해야 돼. 아, 해버릇 그래. 해야 돼. 아니, 뭘 해버릇 해야 돼. 해버릇 해야 된다고. 네. 아, 여러분, 생각나면 오늘 쇄골이 굉장히 섹시한데요? 아, 아니에요. 오, 씨, 내가 이랬어? 일부러 드러낸 거 아니었어? 아니요. 이미 다 박제됐어요. 제가 처음 봤어.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나 씨 뭐 그 얼마 전에 또 스페셜 무대 했잖아요. 아, 네. 뭐 비하인드 같은 거 없어요? 비하인드라기보다 아니면 뭘 좀 신경 써서 했다. 비하인드요? 뭔데요? 없어요? 솔직하네요. 그냥 아니 처음 시작할 때 이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과장이에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저요? 그냥 했죠. 무대 한 번 보세요. 아 나 못해요. 무대 아니면 못해요. 무대 아니면 못해요 제가. 아 잘하더라고요. 아 제가 언제 막 뭐 이렇게 했어요. 손 타는 거. 네 형한테 배운 겁니다. 아 저한테 배웠어요? 네. 제가 맨날 하도 털어가지고. 네 털어가지고 저도 뭐 하면 될까 하다가 네, 털었습니다. 잘했네요. 아 말하신 것도 어제 제가 올렸었거든요. 아... 형이 하도 많이 시켰길래 네. 저 그렇게 시킨 사람 처음 봤거든요. 아, 저는 양이 그렇게 안 많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소중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중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소자에 그렇게 시키면 뭐 괜찮아. 근데 중자에 그렇게 시킨 거는 한 거의 한 다섯 명끼리 먹어야 되지 않나. 지금 아직 남아있어요. 아 3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 남아있다고요? 아, 뭐 내 몸에 남아있다고 알았어.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맞아요. 근데 거의 다 먹었어. 그쵸? 거의 다 먹고 그 큰 거는 거의 다 먹고 그 옆에 있었던 건 아직 냉장고에 있어. 두 개가 왔더라고. 두 개. 아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너희들은 너무 장난스러워. 아 좀 예의를 갖추고요. 예의를 갖춥시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사나 you are not cold? I'm not cold. I'm fine. Because fine? I'm fine. Why? In car. In the car. In the car.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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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er on. Heater on. 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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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ged는 어떻게 하지? Onged. Sheet on. Ah, sheet. Sheet. Fever? Fever? 열 났다. Sheet fever. 영어 공부 좀 해야 돼. 아, 해야지. 진진이 형한테 나를 가르쳐달라고 했지. 네, 너무 모르지만 않으면 돼요. 약효이랑 MJ 형처럼. 아니. 아유, 아유. 나도 예전엔 그래도 발음을 잘했던 것 같은데. 발음? 네. 아, 나는 진짜 초등학교 때 발음 진짜 좋다고. 나도 나는 괜찮아서 한 1년 전까지 말했대. 근데 왜 그랬어요? 영어 발음이 안 되더라고. 안 하니까. 아, 예, 그러면 좀 문장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음 연습 좀 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이 형이 처음 똑같은 거 같은데 옆에서 들었을 때 뭐 Say hello. 1년 전에도 형 그렇게 아, 장난이야. 어? 아, 지금 보내줬다. Are you guys going come back? 아 돌아가고 있냐고요? 네? 무슨 뜻이야? 아 제가 또 해석은 잘해요. Are you guys going to come back? 지금 퇴근길이냐고. Yes. We are show doing, champion. We are doing come back home. Oh, come back home. Come back come. 아. 오 웃는다. 오빠 say hello India.
Hello. Hello. Mexico. Hello. 아 진짜 해외 가고 싶어. 너는. 아 컴백 할 거니? 봐봐 우리 궁금해 한다니까. 아 컴백 할 거야? 우리 로아 분들도 똑똑하네. 해석이 그거예요? Yes, yes, yes. Yes. We are doing comeback. 준비가 뭐냐? Ready. Ready. Comeback ready. Already. 준비됐다. 아닌데. We are. 나 얼 발음이 안 되지. We are. We are. We are. We are.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얼 같은 거. Ready. We are Astro. We are Astro. 아 저도 영어 못 하는데. Oh, hello from Malaysia. Okay, ready. Okay, okay ready. Okay, okay, 준비할게. 아, 오늘의 TMI 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했냐고. 이렇게 이렇게 직구로 이렇게 날아오면 저희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는 음악 공부했습니다. Piece of cake. Piece of cake. 그게 뭐야? 식은 죽 먹기. 아 진짜? 피스가 평화 아닙니까? 아니, 아, 그 피스가 조각, 아닙니까? 조각. Piece 아, of cake. 이런 건 예전에 배워서 알고 있어. 그것도 있어. Break the ice. Break? Break. Break the ice. Break the ice. 깨버린다? 그치. 내 환상을 깬다? 그치. 뭐지? 이런 차가운 분위기를 깬다. 아. 아이스. 아, 난 눈. 맞죠? Break the ice. 이런 어색한 분위기 있겠네, 그런 의미. We are. Preparing for comeback. Ah, thank you, Aro. We are preparing. Preparing. 어, 발음이 안 돼. Preparing. We are preparing. 왜 안 돼? Prep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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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preparing. 그냥 어울 발음이 안 돼. We are preparing. We are preparing. We are preparing. 영어 공부로 바꿨었어야 됐네, 제목을. We are preparing. 이거 있잖아요. 콜라 광고. We are preparing. Yeah. 아 이상해졌어. 옛날에 잘했는데. 어휴. 저 적어줬네. Preparing. 아, we are preparing. Preparing. Yeah. 아 이상해. 옛날 그 느낌 아니야. We are preparing. 아휴, 댓글 날짜. 뭐해? 파이팅. 아 영어로만 올라오고 있어. 큰일 났다. 아. It's correct. 맞대. 그거 맞대. 정답이래. 정답. 내일 밤 배정이라고요? 아 이제 또 학교 다니는구나. 아 이제 학교를 다니는구나. 밤 배정일 때 그 난 원하는 대로 진짜 하나도 안 됐는데. 같은 반 친구들이랑 되기를. 근데 사실 뭐 그거는 뭐 큰 맞아요. 어려움이 아니죠. 걱정이 아니에요. 분명 지금 새로 사귀는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낼 거고 그리고 더 잘 맞을 경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랑도 뭐 쉬는 시간마다 맞아 보잖아요. 맞아 맞아 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진짜. We are also preparing in common. 옛날에 했던 also please look forward to our energetic performance. 아 형 인터뷰? 아직도 기억하네. 그거는 내가 그 듣고 외웠어. 아예 그 단어를 노래 카피하듯이 잘했네. 느리게 해서 모두 재능이야 형. So please look for tour energy. 무슨 pump. 뜻이에요? 몰라. 이거만 외운 거야. 그러니까 뭐 에너지틱한 퍼포먼스를 받았으면 좋겠지. 아 계약해서 단발했다고. 두발 자유가 아닌가 보네요. 두발 자유가 아니에요. 요즘도 두발 자유일 텐데. 어 그래요? 저는 그것까진 잘 몰라요. 요새 그 다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나? 이제 다 풀렸어.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네. 아니 기대 이렇게 하는 게 편해가지고. 아 우리의 에너지 넘치는 폭포를 기대해달라는 뜻이네.
얘기했잖아. 아 그래요? 너 잘했네. 오늘 옷이 더러워졌냐는데. 이거 빨아서 입은 건데. 아 그 저번에 그 스트식 거 그거 말해서. 형님 이걸 보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요즘 노래 뭐 듣냐고. 저의 뭐 컴백하는 노래 듣죠. 그치. 저는 체리비 씨의 그 얘기 듣. 체리비. 솔로 가수. 여자 솔로 가수. 발라드. 어, 요즘 발라드를 많이 들으시네.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데 그냥 음색이 너무 좋아서. 어디 가고 싶니?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든. 딱. 이 상황이 괜찮아지고 wherever, whenever. 이 상황이 괜찮아지고 형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어. 공짜로. 공짜로. 응. 그러면 전 볼리비아. 볼리비아. 그 형이 항상 가고 싶다는 유니 사막이 이렇게 비치는 곳. 네. 그걸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콘서트를 하는 거죠. 가능? 불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하나씩요. 저요? 저는 어디든 해외 공연했을 때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어서 끝나자마자 해외에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아... 팬분들을 만나면서. 그치. 사실 전 당장에 저 음악 방송할 때 그때 때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콘서트나 그런 거 참여를 못해도 음방 때. 아 음방 때 이제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작은 거부터. 진짜 근데 아 안 본 지 오래됐다. 쇼츠 말고도 한 번도 못 봤지 않나?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세상에. 오 내일 락형 생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치. 락형 생일은 뭐 해주지? 뭐 해주지? 또 지난번처럼 또 투어 가야 되는 건가? 투어 때 뭐 해줬죠? 투어 때요? 저는 뭐 그 늑대 그림 그려서 줬죠. 아아 그 투어가 백화점 투어가 백화점이구나. 아니면 라키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앞치마 사줄까? 그 라키오이랑 잘 어울리는 약간 꽃무늬 앞치마. 아니 도마 같은 것 같아. 아 도.. 어 잘 어울린다. 도마 약간 락, 좀.. 라키 전용도. 라키 그리고 내가 앞치마, 형이 도마, 후라이팬까지 사줄까? 돌 후라이팬. 아 약간.. 돌펜. 돌펜 달궈가지고 쓰게 하라고. 라키가 또 곡도 만드니까. 곡도 만드니까 만들 때 좀 집중하라고. 오르골 같은 거. 잘겠다. 더 신경 쓰겠네 그걸로. 준비 안 했는데요? 저희는 근데 뭐 생일이라고 막. 근데 저희가 근데 그 작년에 저희 얘기했지 않나요? 그 작년까지는 다 챙겨줬잖아요 서로. 이제는 막 다 같이 챙기면 챙기는 거고. 멤버들이 그냥 우린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사달라는 거 그냥 사주자. 다시 모아서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고민이네. 이게 뭘 사줘야 되냐. 발도 커가지고 신발도 맞는 발 큰 게 왜 나. 아 뭘 사줄지. 아 귀걸이 하고 다니나? 안 하고 다니지? 뭐 근데 스케줄 할 때는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I love you.
작년에는 다 해줬었죠.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는 그 스케이트보드, 맞아. 야키는 티셔츠, 그리고 진진 형은 팔찌, 팔찌 샀죠. 또 같이 가지 않았냐? 같이 갔지. 아 맞아 맞아. 팔찌. 오늘은 신발. MJ 형은 카드 지갑. 다이겠네. 아 그때 형 그러면 형 진짜 투어했네. 아 투어했지. 그때 한 번에 다 샀네. 다 샀지. 아 나 빼고. 그 아예 너 놓고 살 때 산 거잖아 그날. 맞나? 놓고 사고 간 거. 그래도 아주 지금은 다칠까봐 못 하고 있지만 날도 추워서 아마 아예 풀리고 봄 되면 다시 타지 않을까. 왜냐면 좀 늘었거든요. 타지도 않았는데 늘었어. 응. 겁이 없어졌어. 겁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죠 스포츠 할 때. 그렇죠. 고민되네 또. 뭘 사줘야 좀 만족을 할까. 그래 보면 콘서트 가고 싶어요. 아우 저희도 너무 하고 싶네요. 이제 좀 그 온택트 좀 그만하고 싶은데. 진짜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어쩔 수 없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러니까. 또 라키 형이 요즘에 스타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고무줄 신경 쓰라고. 고무줄 사줘. 고무줄. 아 고정을 하고. 아니 머리끈. 그것도 괜찮네. 헤어밴드도. 오 헤어밴드 괜찮네. 라키야 선물이래. 고무줄. 화장솜이랑 비슷하게 2탄이니 2탄. 라키의 반응. 아! 아 예. 네? 이거예요? 아 예. 손이 크네. 옷 사주라고요? 근데 옷이 너무 많으니까. 아 참 선물도 진짜 고민이야. 그치? 큰 고민거리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케첩이랑 머스타드 같대요 저희 머리가. 그러게. 그러네. 저는 허니 머스타드 좋아해요. 나랑 케첩 좋아해? 케첩 있으면 먹습니다. 케첩. 저 케첩 별로 안 좋아해. 케첩. 케첩에서 약간 비린 맛이 돼. 어 그래? 하, 정말 후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원래 간혹 그런 케첩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감자튀김 먹을 때도 잘 안 찍어 먹어. 헐. 어 아닌데 형 찍어 먹는 거. 아 근데 거의 안 찍어 먹어. 있으면 먹는데. 있으면 먹는. 선호하지 않아. 아 찾아서 먹지 않다. 네. 없으면 그냥. 저는 원래 그 먹는다. 감자튀김의 그 짜고 따뜻한 그 느낌이 좋아서 맞아.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 게 좋더라고. 그것도 그런 맛이 있지. 약간 김장한 머리 같다. 김장? 나 지금 배추인 거야? 김장 김치. 자 이제 몇 개 댓글을 좀 더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짜파게티. 아 짜파게티 먹고 싶다. 저녁 뭐 먹지? 좋아하는 케이크? 케이크는 제가 좋아하는데 그냥 생크림 케이크 제일 좋아하고 초코 케이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제가 요즘 먹는 스파클링 음료가 있는데 그거 형들한테 맛있어. 아주 인기가 많던데요? 맞아. 진진이 형이랑 애명한테? 0칼로리예요 0칼로리. 향이 나던데. 또 라임 향이 나. 맛도 좀 단 거 같고 근데 0칼로리. 좀 아이러니한데 맛있어요. 맛있어서 하루에 한 두 개씩 먹는 거 같아.
버블도 국가 자격증 따러 간다고요? 오 대단한데요.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름도 해피 버스데이. 빈인데? 그러게요. 형 생일 때 만드셨나 봐요. 그런가 보다. 컴백 준비하면서 웃긴썰? 웃긴썰? 웃긴썰은 없는데. 그치? 아직까지는. 제과 제빵 대회 나간다고. 오, 나 만들어 주세요. 어, 나 옛날에 제과 제빵 너무 좋아. 많이였던 것 같은데. 진짜? 아닌가? 빵을 만들 수 있었어 그럼 여기? 아닌 것 같아. 어, 나 아니 나 그런 거 했었는데. 옛날에 나 도자기 공예반도 했었어. 나 중학생 때. 동아리? 어 그. 아 학기도 했는데. 실기 실기래. 그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하는 거 진짜. 어, 제과 제빵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왜 제가 제빵이 있지 내 기억에? 그러면 뭐 스포할 게 없어요? 아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팬미팅? 팬미팅도 뭐 할 게 없어요. 응. 사진만 찍었지. 준비를 이제 해야 돼요. 무용 콩쿨 준비하고 있다고. 어허... 보고 싶다. 몸 다치지 않게 스트레칭 조심하고요. 원래 그런 대회 준비하다가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렇지. 더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또 몸 잘 풀고 하십시오. 한국은 춥다가 다시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에. 그렇게 아, 따뜻하진 않고 얼마 전까지 되게 기분 좋았는데. 맞아 맞아 진짜 좋았는데 또 추워져가지고. 팬미팅 스포할 게 없다니까. 일로 와.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진짜 할 게 없어. 그죠? 아직 공개된 게 하나도 없어. 그 포스터가. 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쇼챔피언에 이어서 저희 브이라이브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로아 지금 뭐 퇴근하고 있는 러아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하고 있겠지만은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시면 꼭 밥 드시고요. 다시 좀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사르씨? 네! 오늘 쇼챔피언 3주 만에 방송했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우리 아로아 팬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빈형이 말한 대로 날씨가 추우니까 뭐 옷 단단히 껴 입으시고 그리고 쉴 때는 쉬시고 할 때는 하고 할할 쉬시 할할 쉬시.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리 진짜 길다. 그지? 진짜 길다. 네 그럼 인사 드려볼까요? 예! 자 지금까지 워라비엔스 자 아수였습니다. 문빈 하나였습니다. 바이바이 중중중중중중중